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 영어 성경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얘는 북강이에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예요. 사랑해요. 광야에서의 시험. 광야에서의 시험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척 배가 고프셨어요. 네,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다리 이왕대다 다리 다이아몬드. 예수님이 배고프시다는 것을 알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탄이 돌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라고 해봐라. 되게 나쁘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에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 일단은 성경 말씀으로 괴물을 뿌리쳤대요. 예수님은 저라면 빵을 아니 돌을 빵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만드셨대요. 다음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구해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네, 사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안 뛰어내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랑을 하면서 뛰어내렸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되게 예수님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부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네. 근데 과연 예수님이 절을 하실까요? 예수님에게 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셨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구해줄 거라고 했어요. 3번 성당 위에서 물러가라 사탄아,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네, 사탄이 물리치는 말을 하셨죠.
네, 여기. 다윗의 적들을 물리치다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탄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단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네, 예수님은 참 대단하셨죠. 대단하죠. 아무것도 안 먹어. 여기는 너 물이 안 들어. 여기도 투명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단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맞죠? 네, 오늘은 광야의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